사회 고민이 많은 경영학과 4학년 막둥이입니다. 저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요리예요. 평소에 요리 관련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요. 그때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최근 친구들을 초대해서 스테이크 샐러드, 버섯 크림 파스타, 전복 아스파라거스 리조또를 맛있겠다. 대접했어요. 제 음식을 먹은 친구들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래요. 그렇게 특출난 건 아니란 뜻이겠죠. 한식, 중식, 일식 다 해봤지만 다들 쏘쏘래요. 저는 학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확실히 재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아서 고민됩니다. 집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일단 전공 맞춰서 취업하고 요리는 취미로 하래요. 요리와 공부? 저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죠? 대학교를 다니다가 연습생을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 계신 멋진 PD님들이나 그런 분들처럼 되는 게 꿈이었는데 PD님이 90도로 인사할 뻔했네. 다행이다. 그냥 노래 부른 게 그냥 마냥 좋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그렇게 한 건데. 공부 잘했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었는데. 어디? 경희대학교에 나왔는데. 와우, 엘리트네. 약간 PD상이다 근데 지금. 갑자기 진짜 갑자기 태세전환 좀. 아니,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래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제가 안 그만두고 쭉 한 게 랩인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운 좋게 둘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잘하는 거는 방송이고 좋아하는 건 음악이죠. 딘딘 형이 음악을 그 열심히 하잖아요. 네, 잘하고 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 야, 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너무 힘들었어. 이 말을 진짜 거짓말 못한다. 야, 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다시 갈게. 내가 잘하는 건 방송이고 좋아하는 건 음악인데 최고. 최고의 음악가. 엄마들이 공부하라 그러는 이유가 괜한 게 아니거든. 보험이 있어야 돼. 돌아갈 창구가 있어야 돼. 래퍼 중에서도 대학교 동아리에서 래퍼를 시작해서 하다가 안 맞으면 뭐 한의원 차리시고 막. 근데 진짜 랩만한 멍청이 형들이 있어. 나는 랩의 외골수 길을 걷겠다면서 학교 자퇴하고 이런 형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계속 랩 멍청이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저는 망하면 큰일 나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저도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보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필을 했거든요. 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노래를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키가 높아요 되게. 네? 이 멘트 쳐달라는 거 아니었어?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딱 받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형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진짜로 랩을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마미손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박쥐의 삶이었던 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 작사를 겸업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곧잘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잘하니까 이제 좋아지게 된 케이스지.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건 쉬운데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려면 어렵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일인 것 같기는 해.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이 똑같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저는 잘하는 게 뭘까를 먼저 찾았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좋아하는 걸 먼저 찾게 됐고 그게 기타였어요. 기타를 진짜 죽어라 한번 잘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열심히 했던 거였는데 좋아하는 게 업이 됐을 때도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안에서도 또 이런 막둥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 해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건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잘 해내야 되는 거는 또 제가 또 아이돌이다 보니까 또 댄스 또 제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댄싱머신 이런 것들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방금 오해하지 마세요. 방금 웨이브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 친구 MSG가 좋아하는 일을 막상 거기에 뛰어들면 항상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셰프가 되려면 디시워시하고 채소 다듬어 놓고 뭐하고 다 해야 되잖아. 지금 이 친구는 요리의 겉면만 보고 나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또 뛰어들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지. 이게. 저도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때 세상 행복했거든요. 막상 회사를 가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하는데 막 한 소절을 막 못 넘어가고 계속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즐기고 있진 않더라고요. 맞아. 아니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자다 그냥 일어났는데 막 고음이 되고 돌고래랑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막.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그게 제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더 안 되면은 자괴감이 저는 더 심하게 오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결국은 어차피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잘하고 잘하는 걸 열심히 해서 잘해도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도 않고. 본인이 이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만 지고 확신만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중에 오스틴 강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미국에서 IT 기업을 다녔어. 갑자기 요리하고 싶다고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할 때는 그만큼의 그 감당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미 재능이 있는 편인 것 같은 게 사실 재능의 시작은 나는 좋아하는 거라고 보거든. 배운 게 없이 유튜브만 보고 무난한 맛을 낸다라는 게 어? 재능이 있는데? 라고 보이기는 해. 친구들이 막 야 이거 먹어본 맛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 맞아. 안 유명한 때는 뭘 해도 난리야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야 이거 지코 베낀 거 아니야? 아이유 느낌 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결국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아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 음악 좋다 그랬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 만약에 막둥이가 진짜 스타 셰프가 되면은 봐봐 내가 너 요리 잘한다 그랬지. 그래.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난 먹어본 맛이 좋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그걸 내고 싶어서 그렇게. 그래. 고민을... 그래서 우리가 엄마 손밥 집다고 이러잖아. 막둥님이 자기가 선택하려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할지 딱 그 판단이 섰었으면은 애초에 사연 같은 것도 안 보냈을 텐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정적으로 되게 많이 먹어봐야도 되잖아. 맞아. 먹어보려면 돈이 들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식도락과 인생을 살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고 집에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러다가 몇 년 뒤에 환승을 하는 삶도 어떤 일을 하든 매사 모든 일에 모든 경험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나한테 도움을 줘.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Yeah.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난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yeah. 답장을 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yeah.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빛을 우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눈떠보니 벌써 아침이 왔음 지겹도록 같은 일상 속에 오늘만 살아가고 싶어져 겁먹지 마 Just face what you are doing yeah 시간이 없음 모든 소리를 질러 feel this yeah 두렵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근데 보니 벌써 yeah. 모두 손을 들어 빛을 우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근데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